에메랄드 해변이 감싸고 있는 베트남의 매력적인 큰 섬 북극. 항공권을 예매하고 숙소까지 예약하셨다면 여행하면서 맛있는 음식은 무엇으로 먹을지는 모두에게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푸꾸옥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베트남의 로컬 음식부터 명물인 불꽃의 쌀국수와 특색 있는 퓨전 요리, 그리고 한적한 분위기에서 여유롭게 드실 수 있는 리조트 호텔의 음식들과 애프터눈티 세트까지 여러분들의 푸꾸옥 여행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전반적으로 필요한 푸꾸옥 여행 가이드와 숙소 선정에 필요한 푸꾸옥 가성비 리조트 호텔 다섯 곳에 이은 푸꾸옥의 북부와 중부 그리고 남부 지역별로 정리한 푸꾸옥 맛집 28곳에 직접 가본 리뷰 영상으로 여행도 열심히가 꼼꼼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매장마다 명시된 가격의 단위가 다르게 표시되어 있어 베트남을 처음 방문하신다면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금액 그대로 가격을 전부 표시해 두거나 천 단위를 제거하여 두 가지의 종류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메뉴에 220이라고 적혀 있으면 22만 동을 의미하는 것이고 K 표시는 천 단위를 의미하는 것이니 130K는 13만 동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개해드리는 맛집들의 자세한 위치는 여러분들이 찾아가기 편하시도록 영상 더보기란 구글 지도 링크를 정리해두었습니다. 푸꾸옥 공항과 가까워 환전과 쇼핑 그리고 맛집들이 있어 여행객에게 중심이 되는 중부지역으로 지홍동 여행자 거리와 소나시 지역으로 나눠 정리하였습니다. 지홍동 여행자 거리에서는 킹콩마트를 중심으로 가성비 호텔로 리뷰해드렸던 ABS 호텔 지역까지 총 9곳을 화살표 방향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바로 옆에 한인 여행사가 이전하여 환전과 진보관 식사까지 하기 좋은 동선의 반세오 푸꾸옥입니다. 여행사에서 홍보하고 있어 대부분 한국분들이 찾고 있으며 시원하게 식사하실 수 있는 에어컨이 있습니다. 7만동 약 3,800원에 드실 수 있는 분짜 메뉴에는 냄도 같이 제공되는 따뜻한 소스의 분짜였습니다. 남부 스타일의 반세오에는 녹두가 들어가 있어 텁텁함이 있지만 주어진 채소와 반세오 한 조각을 라이스페이퍼에 돌돌 말아 느엉망 소스에 찍어 드시면 됩니다. 생망고를 직접 간 주스가 가장 맛있었습니다. 주문한 금액은 19만동 약 만원이었습니다. 외관부터 화이트의 깔끔함으로 눈길을 끄는 퓨전 베트남 음식점 사이공 리즈 이더리입니다. 초록초록한 싱그러운 식물들로 감싼 실내 좌석과 에어컨이 있는 실내 좌석으로 마련되어 있는 내추럴한 인테리어에 쾌적한 레스토랑입니다. 큼지막한 타이거 새우가 들어간 요리와 짭조름한 간장 베이스로 조린 삼겹살 덮밥, 부드러운 와규로 맛을 더한 햄버거와 감자튀김, 그리고 바삭한 치킨살로 풍미를 살린 치킨버거와 샐러드까지 1만원대부터 퀄리티 좋은 음식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곳의 맥주는 호치민 맥주 맛집인 파스텔 스트리트 블링 제품으로 맛이 좋아 추천드리며 삿포로 생맥주도 한국에 반값도 안되는 가격 65,000동 약 3,500원에 드실 수 있습니다. 식사뿐만 아니라 베이커리와 커피 종류도 같이 판매하고 있어 다양한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레스토랑 겸 카페로 추천드립니다. 4인이 주문한 메뉴들의 총 금액은 129만동 약 7만원이었습니다. 리뷰를 해드렸던 중부의 ABS 호텔 주변에 있는 맛집들 중 하나로 베트남의 음식과 커피를 맛볼 수 있는 보 레스토랑 앤 커피입니다. 특유의 히피스러움이 풍기는 오픈된 공간으로 유튜브의 음악과 함께 서퍼들의 자유로움이 간접적으로 느껴집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식사 가능한 다양한 메뉴들이 있으며 그린망고의 상큼함에 오징어와 새우로 영양을 더해 입맛을 돋구기에 좋았던 망고 샐러드와 애국 누들면과 야채로만 볶아 더 깔끔한 맛이었던 볶음면, 농어먹 날색이 과액 물고기인 코비아 한 조각을 그릴에 구워 소금과 후추에 라임을 뿌려 먹는 베트남 스타일의 생선구이도 있습니다. 바삭함이 매력적인 스프링롤과 새우튀김까지 맥주와 음료, 커피와 차, 칵테일 종류까지 선택의 폭이 넓은 곳입니다. 커피도 맛있다고 하셨는데 못 먹고 와서 아쉬움이 남는 친절했던 사장님들의 보호 레스토랑인 커피였습니다. 4인이 주문한 메뉴들의 총 금액은 66만동 약 36,000원이었습니다. 중부의 큰 대로변에 위치한 반미 노점 가게 하온누억입니다. 바로 만들어주는 반미를 맛보실 수 있는 곳으로 계란을 추가한 반미가 25,000동 약 1,360원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열대 과일 주스와 코코넛도 있어 반미와 같이 드시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유명한 반미 사이공을 잘못 찾아간 줄 모를 만큼 역시 반미는 베트남 어디에서나 맛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맛집으로 소개해드린 반수협 후곡 맞은편에 위치한 친절한 사장님 부부께서 운영하시는 과일 노종 가게입니다. 노랗게 잘 익은 싱싱한 망고부터 더 당도가 높다는 속이 자주 삐신 용과도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망고스틴의 경우 비싼 시즌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성스럽게 손질해서 도시락에 담아주시니 킹콩마트 방문하실 때 도보로도 가능한 곳이라 여행하시면서 열대 과일을 구매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로 소개드립니다. 킹콩마트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멕시코 음식을 맛보실 수 있는 더 팁시 타코입니다. 에어컨이 없고 선풍기만 있는 오픈된 공간이라 되도록 해질녘부터 방문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세 가지로 선택할 수 있어 좋았던 타코와 속이 알차고 치즈의 담백함이 배가 되는 퀘사디아, 쌀이 더해져 포만감을 안겨주는 부리또, 맥주 안주로 제격인 바삭한 프렌치 프라이까지 더불어 음료와 칵테일까지 주문이 가능합니다. 맥주는 버킷으로 저렴하게 프로모션하고 있어 시원한 맥주와 함께 멕시코 음식을 드시기에 좋은 곳입니다. 4인이 주문한 메뉴들의 총 금액은 72만 5천 동, 약 3만 9천 원이었습니다. 베트남의 대표적인 스트리트 푸드를 맛보실 수 있는 반세오 꾸오이 바입니다. 깔끔한 첫인상이 주는 야외 테이블과 에어컨이 있는 실내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기자기함이 돋보이는 곳곳의 작은 소품들과 베트남의 트레디셔널한 요소가 가미된 인테리어입니다. 고민 없이 여러 가지를 맛보실 수 있는 플레이터 닭비엔 메뉴와 해산물도 넉넉하게 들어가 있는 반세오는 콤보 메뉴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우가 들어가 있어 담백하면서도 깔끔한 맛의 파파야 샐러드와 동남아에 여행 가면 중독성 있게 먹게 되는 모닝 글로리까지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춰 선택하실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여행화 삼은 맛볼 수 있는 생과일의 패션후르츠 스무디와 카페로도 방문이 가능한 곳이라 공항과 가까운 이곳을 중부의 맛집으로 추천드립니다. 4인이 주문한 메뉴들의 총 금액은 86만 4천 동, 약 4만 7천 원이었습니다. 푸릇푸릇한 내추럴함이 물씬 풍기는 베지테리언 카페 노라스 카페입니다. 귀여운 고양이가 주인을 대신해서 맞이해주며 에어컨은 없지만 실링팬으로 공기 흐름을 만들고 독특한 페인팅으로 한쪽 벽면을 가득 채워두었습니다.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먹음직스러운 다섯 가지 종류의 스무디볼과 열대 과일과 식용 코스로 플레이팅한 특별한 토스트, 디톡스 주스와 커피 메뉴까지도 착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어 한적한 곳까지 찾아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건강한 맛집 노라스 카페였습니다. 4인 기준 총 금액은 71만 동으로 약 38,700원이었습니다. 푸꾸옥에서 독일의 베이커리를 맛보실 수 있는 하디스 젊은 베이커리 앤 카페입니다. 국제 부부이신 사장님께서 운영하는 가게로 한국에서 흔하게 접하지 못하는 독일 스타일의 다양한 빵 종류와 베트남의 반미의 콜라보, 햄버거와 쿠키까지 시원한 음료들도 함께 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과일도 판매하고 있다는 리뷰가 있으니 킹콩마트와 환전소를 방문하실 때 가면 좋은 베이커리와 카페로 소개드립니다. 한국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노보텔과 베스트 웨스턴 프리미어가 있는 소나시 지역으로 베스트 웨스턴 프리미엄 기준으로 화살표 방향대로 다섯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성비 리조트로 리뷰를 해드렸던 베스트 웨스턴 프리미어 최상층에 위치한 시뷰 스카이바입니다. 300m 길이의 라군 수영장을 한눈에 담으실 수 있고 바다를 바라보며 음료와 리커류를 드실 수 있는 곳입니다. 1인당 19만 9천 독, 약 만원의 솔깃한 가격에 애프터눈티 세트는 2인부터 주문이 가능합니다. 직원분들께서 감사하게 명당 자리에 세팅해 주셨고 기대 이상으로 알차게 제공되었던 애프터눈티 세트였습니다. 두 가지씩 선택해서 드실 수 있는 푸드 메뉴와 디저트 플레이트에 예쁘게 담겨서 나온 마카롱과 쿠키, 빵 종류까지 SNS용 사진 찍으시기에 좋은 곳이라 생각됩니다. 오아시스 풀바에서도 애프터눈티 주문이 가능하며 푸꾸옥의 아름다운 선셋을 바라보거나 야경까지 또한 매력적인 곳이라 생각됩니다. 2인 세트와 음료 2잔까지 총 금액은 60만 6천 동, 약 3만 3천 원이었습니다. 소나시아 쇼핑센터 초입에 위치하고 있는 껌비엣입니다. 분짜와 분냄은 1인분에 60만 6천 동, 약 6,500원이며 다양한 베트남 음식이 있지만 가격대는 관광지 가격이었습니다. 모닝글로리와 생선구이, 밥까지 포함된 세트의 경우 21만 동, 약 11,400원이었습니다.
두 종류의 시원한 캔으로 제공된 사이공 맥주와 세븐업 탄산음료의 경우 1괄 25,000동 약 1,300원이었습니다. 노보텔과 베스트 웨스턴에 숙박하시면서 귀찮으실 때 큰 기대 없이 가시는 게 좋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4인이 주문한 메뉴들의 총 금액은 525,000동 약 28,600원이었습니다. 환한 미소로 맞이해 주셨던 사장님이 인상 깊은 또 다른 베트남 음식점 OK 비스트로입니다. 실내 좌석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분자와 분냄의 기준 껌비엣의 정확히 반 가격이었으며 볶음밥과 덮밥, 주스, 음료류까지 로컬스러운 가격입니다. 직접 키운 채소로 제공되었던 분자와 분냄은 역시나 맛이 좋았으며 간장 양념이 한국인 입맛에 잘 맞는 돼지갈비 덮밥인 껌순과 이름 모를 생선으로 만든 바삭바삭했던 튀김까지 친절함과 맛으로 기분 좋게 식사할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주문한 메뉴들의 총 금액은 295,000동 약 16,000원이었습니다. 소나시 지역을 둘러볼 겸 카페를 찾아 방문한 로컬 카페 66 파리스 커피 티하우스입니다. 꽃들과 나무들로 화원 같은 분위기의 선풍기가 있는 실외 좌석과 실내 좌석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지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카페 겸 레스토랑입니다. 중독성 있는 달콤한 커피인 박시유다와 시원한 생수까지 총 65,000동 약 3,500원입니다. 음식도 판매하는 로컬 카페로 추천드립니다. 66 파리스 바로 옆에 또 다른 로컬 브랜드 카페 쭝우엔 이커피 매장입니다. 파라솔로 그릴이 많이 만들어주는 실외 좌석과 실링팬과 에어컨이 있는 실내 좌석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 역시도 포보, 분짜, 보네, 미사오 등 로컬 음식들과 카페 메뉴들을 같이 맛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소개드린 두 곳의 카페까지 오는 길도 이쁜 곳이라 산책 삼아 시원한 음료를 드시기에 좋은 곳으로 주변 리조트에 묵으실 때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음료 4잔의 총 금액은 149,000동으로 약 8,100원이었습니다. 푸꾸옥의 북부는 베트남의 삼성이라 불리는 빈그룹에게 할당된 지역으로 여행지로 많이 방문하시는 빈원더스와 그랜드월드 그리고 가성비 리조트로 소개해드린 크라운 플라자로 정리하였습니다. 하루를 가득 채워 보내게 되는 빈원더스에서 식사와 더위를 피할 에어컨이 있는 곳으로 빈원더스의 입구 쪽에 위치한 네 곳을 화살표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푸꾸옥에서 유명한 오징어 쌀국수를 맛보실 수 있는 초입에 위치한 붐꺼이 푸꾸옥입니다. 브라운과 화이트의 투톤 배색으로 에어컨이 있는 공간으로 한 그릇당 10만동에서 15만동으로 토핑에 따라서 6가지 종류의 쌀국수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맑은 국물 베이스에 깔끔하고 따뜻한 쌀국수로 쪽파로 시원함을 더해서 더욱 담백하고 오징어라고 하기에 작은 한치가 한 마리씩 들어있습니다. 여러가지 어묵까지 들어있는 닭비의 쌀국수로 제공된 스위트 칠리 소스에 꼭 찍어 맛보기에 좋았습니다. 푸꾸옥에는 여러 곳에 붐꺼이 매장이 있으므로 여행하실 때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4인이 주문한 메뉴들의 총 금액은 45만동 약 24,600원이었습니다. 붐꺼이 매장 맞은편에 위치한 베트남의 대표적 프랜차이즈 카페 하이랜드 커피입니다. 더위도 피할 시원한 에어컨과 베이커리와 특색 있는 음료들이 있어 빈원더스와 그랜드월드에도 매장이 있는 곳으로 알아두시고 방문하시기에 좋은 카페입니다. 베트남의 또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 브랜드의 더 커피하우스 매장입니다. 모던하지만 매장별로 각기 다른 인테리어가 특징이며 말린 돈육포를 갈아서 보슬보슬 올린 베이커리와 판단으로 만든 젤리까지 첨가한 음료까지 빈원더스 입구에 두 곳의 매장이 있으므로 더위를 피하면서 디저트와 음료를 드시기에 좋은 곳입니다. 음료 두 잔과 빵 한 개의 총 금액은 115,000동 약 6,300원이었습니다. 여러가지 베트남 음식을 드실 수 있는 패스트푸드 스타일의 몽 응원 비엔남입니다. 메뉴의 가격이 9만동에서 13만동으로 토핑이 다르게 준비된 덮밥인 껌 메뉴와 볶음밥 메뉴 그리고 면요리로 크게 구분되며 시원한 음료와 맥주, 에너지 음료도 판매 중이었습니다. 테마파크의 매장이 그렇듯 맛보다는 식사 겸 휴식으로 더위를 피할 에어컨이 있는 매장으로 소개드립니다. 4인이 주문한 메뉴들의 총 금액은 662,000동으로 약 36,000원이었습니다.
후쿠오카의 작은 베네치아 그랜드 월드에서는 베니스 쇼가 열리는 주변으로 두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분들에게 이미 유명한 그랜드 월드의 맛집 베트남 음식점 마담타오입니다. 시원한 에어컨과 유아용 의자도 준비되어 있어 다양한 인원수에 맞게 좌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영감을 받은 큐브 스테이크의 요리인 보룽락과 어디에서나 달달 잘 볶아서 나오는 볶음밥, 그리고 반찬 겸 안주로 주문한 모닝글로리, 새우튀김은 튀김옷이 두꺼운 편이라 아쉬움이 남는 맛이었습니다. 시원한 비비나 맥주와 콜라 그리고 생수까지 주문한 총 금액은 73만동 약 4만원이었습니다. 그랜드 월드에서 알아두시면 좋은 프랜차이즈 카페 더 커피하우스 매장입니다. 시원한 에어컨이 있는 2층 규모로 구성되어 있으며 창가 좌석에서 바라보는 그랜드 월드의 풍경이 멋진 곳입니다. SNS용 사진을 찍으실 겸 더위를 피하기에 좋으며 베니스 쇼가 열리는 밤 시간에는 부쩍이는 많은 사람들을 피해서 2층에서 편안하게 베니스 쇼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59,000동 약 3,200원이었으며 용안이 들어간 유즈티는 75,000동 약 4,200원이었습니다. 생수를 포함한 음료들의 총 금액은 283,000동으로 약 15,400원이었습니다. 푸꾸옥 북부의 오성비 가성비 리조트로 리뷰를 해드렸던 크라운 플라자 푸꾸옥 스타베이의 부대 시설로 투숙객이 아니어도 이용하실 수 있는 레스토랑과 바입니다. IHG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시고 20% 할인도 챙겨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녁 식사가 가능한 1층에 위치한 허라이즌즈 레스토랑 앤바입니다. 와인 한잔 하기 좋은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레스토랑 분위기에 단품 메뉴와 세트 메뉴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입맛을 돋구기에 좋은 에피타이저 메뉴인 망고 샐러드와 와규 소고기 패티에 새우를 더한 셰프 앤 터프 버거를 특히 추천드립니다. 22만 동의 가격이 아깝지 않게 제공된 포보 쌀국수와 코스 요리로 제공되었던 세트 메뉴까지 한 잔당 22만 8천 동 했던 글라스 와인과 음료, 칵테일과 함께 분위기 있는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주문하시는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1인당 2만원에서 5만원 정도로 예산을 잡으시면 좋습니다. 해변 쪽에 위치한 점심과 저녁 식사가 가능한 또 다른 레스토랑 앰버센즈 비치클럽이 있습니다. 시원한 뷰에 자연광이 풍부하게 들어오는 낮의 쨍한 분위기와 은은한 조명으로 안락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밤까지 파도 소리가 배경음악으로 감성을 더해주는 레스토랑입니다. 두 분이서 드실 수 있는 양으로 제공되는 셰프 앤 터프 플레이터 메뉴는 189만동으로 그릴에 구운 블랙 앵거스 소고기와 랍스터로 제공되었습니다. 큼지막한 새우가 들어간 태국 요리인 팟타이 돔과 클래식 비프 버거는 32만동으로 약 17,000원이었으며 여행 온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편안하고 맛있는 식사를 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4인이 주문한 메뉴들의 총 금액은 20% 할인받아 266만 7천동으로 약 14만 5천원이었습니다. 해가 지는 선셋 풍경을 눈에 담으실 수 있는 곳으로 음식이 아니어도 커피나 음료 약 1만원대에 드실 수 있는 칵테일까지 조용한 분위기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크라운 플라자의 두 곳의 레스토랑과 바였습니다. 푸꾸옥의 남부는 베트남의 가장 큰 부동산 개발 업체 하나인 썬그룹에게 할당되어 광범위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으로 볼거리가 많은 선셋타운 지역과 리조트 지역인 캠비치 지역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푸꾸옥뿐만 아니라 나트랑과 호치민 등 대도시에서 만나실 수 있는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루남 레스토랑입니다. 2층 규모의 다각형 형태로 설계되어 있어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선셋타운의 풍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으로만 봐도 맛있어 보이는 베트남의 음식부터 퓨전 음식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기 좋게 플레이팅까지 신경을 많이 쓴 아침 식사부터 저녁 식사까지 올데이 다이닝이 가능하므로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주문하시기 좋은 곳이라 생각됩니다. 식사 메뉴 이외에도 음료만 주문도 가능한 곳이라 푸꾸옥 남부를 방문하셨을 때 맛집으로 루남 레스토랑을 추천드립니다. 4인이 주문한 메뉴들의 총 금액은 161만 7천동으로 약 8만 8천원이었습니다. 2만원대 가성비 부티크 호텔로 리뷰를 해드렸던 타임스코너 호텔의 레스토랑입니다. 관광지에 비싼 가격의 레스토랑이 많은 남부에서 시원한 에어컨 시설을 갖춘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의 메뉴들로
어동통한 해산물이 들어간 볶음면과 간장 베이스 입맛에 잘 맞는 삼겹살 볶음, 고슬고슬하게 잘 볶은 볶음밥, 반찬으로 모닝글로리까지 맛보실 수 있습니다. 시원한 맥주와 더불어 드실 수 있는 안주 메뉴까지 있고 커피와 음료만도 주문이 가능한 곳이라 무더운 푸꾸옥에서 에어컨이 빵빵한 곳으로 추천드립니다. 4인 식사 기준 총 금액은 110만 7천 동으로 약 6만원이었습니다. 푸꾸옥 남부에서도 선셋타운과 캠비치의 두 곳에 매장이 있는 드래프트 비어입니다. 해산물부터 베트남 음식까지 다양한 메뉴가 있지만 해산물은 킬로그램 단위로만 강요하여 다른 음식들로 주문했고 밥만 많이 제공되었던 실망스러운 해산물 볶음밥이었습니다. 현지인과 외국인의 좌석을 분리하고 가격도 상의하였으며 무례했던 직원들로 좋지 않은 기억으로 진하게 남아있는 곳입니다. 낮 시간대에는 선베드 대여도 가능한 곳이라 파도 소리가 더욱 시원하게 느껴지는 풍경이 이쁜 곳으로 생맥주나 음료 정도만 드실 곳으로 권유드립니다. 세 가지 메뉴와 생맥주 4잔의 총 금액은 92만 5천 동, 약 5만원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푸꾸옥 국제공항은 출국장이 바로 외부로 이어진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약하신 숙소의 셔틀버스를 기다리시기에 좋은 공항의 유일한 두 곳의 매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출국장을 정면으로 보시고 가장 왼쪽에 위치한 쌀국수와 반미 그리고 카페 메뉴를 판매하는 베트남의 공항마다 입점해 있는 어반마켓입니다. 반미 1개와 음료 4잔의 가격은 29만 3천 동으로 약 16,000원이었습니다. 다른 한 곳은 국내선과 국제선 출국장 가운데에 위치한 푸엉남 매장입니다. 스낵류와 음료, 커피 메뉴부터 쌀국수와 덮밥 메뉴가 있습니다. 1인분 8만동의 돼지고기 덮밥 껌승과 닭고기 덮밥 껌가는 실망스러운 맛이었지만 흡연을 하신다면 좌석에서 가능한 곳으로 음료 한잔 드실 겸 기다린 곳으로 소개드립니다. 덮밥 2개와 음료 2잔의 가격은 20만 5천동, 약 11,000원이었습니다. 푸꾸옥 국제공항에서는 라운지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라운지가 없는 게 단점입니다. 앞서 입국장에서 소개드린 어반마켓으로 국내선과 국제선 모두 입점해 있는 매장입니다. 저비용 항공사를 탑승하신다면 게이트 오픈 시간 전까지 간단한 식사를 하시거나 생수와 음료를 구입해서 가시기 좋은 것으로 소개드립니다. 콤보 세트와 생수, 콜라의 총 금액은 25만 1000동으로 약 13,700원이었습니다. 푸꾸옥 자유여행을 두 번 하면서 다녀왔던 여행지들을 푸꾸옥 가볼 만한 곳 가이드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맛있는 푸꾸옥 여행 되세요. 감사합니다. 여행도 열심히 했습니다.